등 많이 닦고 보시 많이 하고 뭐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부처님 공덕에 들어가는 줄로 알았는데 여기는 그게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 그런 인위적인 차원이 아니야. 그대로 현재 이 상태대로 그대로가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화엄경은요, 화엄경은 가장 부처님이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차원이 높은 가르침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심지어 저기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까지도 부처님하고 동격으로 보는 것입니다. 완벽한 부처님하고 동격으로 보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도 그것을 이제 알아야 된다 하는 입장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화엄경이 제일 수준 높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중생급 불토가 일이 불가득이니 중생이니 세상이니, 불토라고 하는 건 국토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생이니 국토니 하는 것이 하나다 다르다 하는 것을 가히 얻을 수 없으니, 국토라고 해도 중생이요, 중생이라고 해도 국토와 중생을 나눌 수도 없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가득이요. 여시선 관찰하면 이와 같은 것이, 이와 같이 잘 관찰할 것 같으면 심형불법이니라. 잘 관찰하, 그대로 현상 그대로 잘 관찰하자 이 말입니다. 현상 그대로 잘 관찰하는 것이 이것이 불법의 이치다. 명지. 이것이 이름이 불법의 이치를 아는 것이다. 불법의 이치를 아는 것이다. 불법 이치 안다, 불교 안다라고 하는 것은 입을 떼는 게 아니야. 가장 높은 차원은 입을 떼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낮은 차원은 뭐야? 인과를 믿어라, 인과를 따르라, 인과의 법칙대로 살라. 그건 이제 낮은 차원이라. 여기에 가장 높은 차원으로는 세상을 그대로 두고 보자. 그대로 완전하다. 그대로가 완전 무결하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가 완전 무결하다. 그런데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내 기준으로 하는 판단이다. 내 기준으로 하는 판단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그 우리 상식으로는 모순이 많을 거 아니에요. 모순이 많을 거 아니야.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 생각이, 우리 판단이 모순이 많아. 우리 판단이 모순이 많지. 그 판단, 모순 많은 판단을 바꿔야 돼. 판단을 바꿔야지. 세상은 하나도 모순이 없어. 하나도 모순이 없어. 그게 납득이 잘안 되죠. 이게 지혜가 툭 터진 상태에서, 지혜가 툭 터진 상태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얼른 납득은 안 되더라도, 납득은 안 되더라도 화두로, 화두로 이렇게 해두고 넘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 이제 여덟 번째 방편의 덕이라. 광명변조라. 이것도 이제 똑같이 이제 10번 나오는 건데 여덟 번째입니다. 그때 광명이 백만 세계를 지나서 동방 1억 세계를 두루 비치고 남서 북방과 사유 상하도 또한 다시 그러 이와 같으시니 저 낱낱 세계 가운데 다 백억 연부제와 내지 백억 색구경천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다다 밝게 환하게 나타났다. 광명이 갈수록 그저 세계 숫자가 자꾸 커지죠, 많아지죠. 그렇습니다. 이제 지혜 광명은 이제 그렇게 더 많은 것을 비친다 하는 뜻이죠. 세존 좌절아, 저 낱낱 연부제 가운데 각각 예래가 연화장 사자좌라고 하는 그 법상에 앉아 계시는데 십불철 미진수 보살이 에워싸고 있다. 또 그들은 다 부처님의 실력으로서 시방으로 각각 한 대보살이 있는데 낱낱이 각각 또 십불철 미진수 보살로 함께 있어.
여기도 보면 이제 뭐 대구 그룹, 창원 그룹, 울산 그룹, 또 무슨 뭐 진주 그룹, 그렇지 진주 빼면 안 되지. 또 그 나름대로 뭐 여기 또 이제 화음회 그룹도 최근에 들어왔어. 신기해. 화음회 그룹, 화음회가 들어왔으니 어떻게 됐어요? 또 뭐 무슨 그룹, 아 원각 그룹, 뭐 등등 그룹 여러 그룹이 있어. 그게 다 리드가 있어. 근데 내가 늘 이야기하지. 버스 한 차가 될 때까지 해라. 버스가 한 차. 그 울산 팀들 왔어요 오늘? 버스 한 차 아직 안 되죠? 봉고 한 차 정도는 돼 보이네. 그리고 버스 한 차가 되게 해라. 그 화음에도 버스 한 차 되게 하고 원각도 버스 한 차 되게 하고 진주도 울산도 뭐 어디도 전부 버스 한 차가 되게 해라. 내가 이제 그런 부탁을 자꾸 하지. 그 자꾸 이제 늘어나서 이 좋은 회상에 법회 회상에 이제 법공양을 많이 하시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뭐 숫자 분리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부처님의 그 참 귀하신 그런 그 진리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이 공유하면은 그러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자기 인격이 향상되고 또 그 바이러스가 세상에 퍼져가지고 세상이 좀 살기 좋은 세상으로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나는 크게 여기에 광명각품에서 말한 이 차원 높은 것까지는 참 좋다라고는 하지만은 제발 세상 사람들이 인과만 바로 믿어가지고 인과대로만 좀 실천하고 살았으면은 세상은 저렇게 사기 협잡으로 세상이 얼룩지지는 않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여기에도 이제 그 늘 봐왔듯이 낱낱이 각각 십불찰 미진수 보살을 거느리고 있어. 그리고 부처님께 같이 왔어. 그 대보살은 이를테면 무수사리 등이며 소종내국은 금색세계고 뭐 울산이다 진주다 마산이다 대구다 하는 그런 식이죠. 본소사불은 성균과 부처님은 부동지불이다. 부동지불은 간단해요. 우리 마음이 부동지불이야. 그냥 그대로 참선도 필요 없고 염불도 필요 없고 수행도 필요 없고 뭐 어떤 공덕도 필요 없고 움직이지 아니한다는 게 그 뜻입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이 본래부터 부처인 자리 뭐라고 했죠? 구례부동 명의불. 옛날부터 아무 수행이 필요치 아니한 상태 부동한 상태로 그대로가 부처님이다. 부동지불이요. 부동이란 말은 그래 좋은 거예요. 참 좋은 것입니다. 뭘 그 첨가하고 꾸미고 다듬고 수행하고 공덕 쌓고 하면 그게 언제 되겠어요? 언제 되겠어요? 답이 없어요 그거는. 뭐 사마승지급 가지고도 안 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사마승지급이라 하더라도 뭐 학에 달렸으니까 도저히 그건 답이 없어요. 본래 갖춘 것이라야 그게 진짜예요. 본래 갖춘 거.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알고 좋고 나쁜 거 다 분별할 줄 알고 하는 그 기가 막힌 능력. 아까 그 열의 그 첫 개성에 그랬죠. 열의 최자자사 우리 자성 열에는 너무너무 자유자재하다 말이야. 초세 무소이라 이 세상을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아무데도 의지한 바가 없다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문수보살이 개성을 또 없습니다. 그때 일체처 문수사리 보살이 과거 부처님 처소에서 동시 발생하사 동시에 소리를 내가지고서 개성을 설해 말씀하사되 종체기용 방편이라 그랬어요. 종체기용, 체용이라고 하는 거 우리 국어에도 체온용은 이런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불교에서 나간 말인데 우리 몸은 체예요. 몸짓은 용이라. 몸과 몸짓. 지금 앉아있는 것은 몸짓입니다. 움직이는 것도 몸짓이에요. 그 몸짓이 몸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가 그렇게 돼.
그건 이제 몸의 입장이고 우리 마음, 마음과 마음짓이 있어. 마음작용이 있어. 마음 그 자체는 체고, 마음작용은 용이라. 그 체온 용언도 거기에서 따온 것이죠. 물은 체예요. 물의 작용은 용이라, 작용이라. 그 물결 친다든지 물이 흘러간다든지 물이 흐리다 막다 하는 외형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작용입니다. 근데 그 작용은 물이라고 하는 본체를 떠나 있지 아니야. 금도 마찬가지야. 금. 금도 뭐 불상을 만들었거나 무슨 뭐 비녀를 만들었거나 반지를 만들었거나 시계를 만들었거나 하는 그 형상은 작용이라. 근데 금 그 자체는 체라. 그런 식으로 이제 봅니다. 모든 것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체가 다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걸 이제 2와 4 그래요. 2와 4. 2는 체가 되고 4는 용이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절에도 2판 4판 있어요. 2판 4판. 공부만 사람을 2판이라 그러고 공부하는 사람을 잘 보조하고 도와주고 시봉하고 불편 없도록 해주는 그런 그 소임자를 사판 그래요. 근데 이제 요즘은 사판이 득세를 해가지고 서로 사판하려고 그래. 주지하려고 머리가 터져 그냥. 그거 사판 아주 저기 천한 일이거든요. 이판이 아주 고급 일이고 공부만 하는 거니까 사판은 천한 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이 이제 가치관이 뒤바뀌고 해가지고 사판 하려고 길을 쓰지 이판 하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 공부 좀 처음에 절에 들어와서 공부 좀 하다가도 서로 그냥 주지하려고 그렇게 나서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또 이제 주지 같은 거 관심 없이 공부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유지가 돼 가는 거예요. 여기 뭐 종체기용 그 한 말 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네요. 체로 좇아서 작용을 일으킨다 그 뜻입니다. 전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전부 체로 좇아서 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집에서 오늘 공부하러 가는 날이니까 공부하러 갑시다. 그 어디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여기 온 거야. 그렇게 시키는 것은 체가 하는 일이고 오게 된 것은 작용이야. 한 표현이다 그게.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 무등 법무변 하시며 지혜가 같음이 없고 법이 또 가히 없으시며 초제 유해 도피한 하시며 모든 유의 해 존재의 바다를 초월해서 저언덕에 이르렀다. 저언덕에 이르렀다. 수량 광명 실무비 하시니 생명과 말하자면 수명과 광명이 다 비교할 데가 없으시니 차 공덕자 방편력이로다. 이것은 공덕자의 방편의 힘이다. 잘 보십시오. 이건 누구 이야기인가? 우리가 부처님, 부처님 하는 것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대표로 내세웠고 여기서 공덕자니 난사자니 뒤에 쭉 이제 다른 표현으로 나오는데 전부 우리 한 마음 가지고 하는 소리입니다. 환경을 푸는 열쇠는 근본적으로 뭐라고 했죠? 신불급 중생 시삼부차별 마음과 부처와 중생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새카만 중생 좋아요. 그 새카만 중생도 부처님하고 차별이 없이 동등한 것이다. 이것이 환경을 푸는 열쇠라. 이 열쇠만 하나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안 풀릴 게 없습니다. 사실 다 풀려요. 그 여러분 마음이 있죠. 부처는 없다고 합시다. 여러분 중생이죠. 그럼 두 개나 가지고 있잖아.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 그랬으니 나는 두 개를 가지고 있어. 중생도 가지고 있고 마음도 가지고 있어. 열쇠를 두 개나 가지고 있어.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면요. 화엄경이 뭐 해석이 안 될 이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뭐 설명한 거 지혜, 무등, 법무변, 지혜는 같을 리 없고 또 법은 가히 없다.
모든 존재의 바다를 뛰어넘었다. 유 있다고 하는 것을 전부 뛰어넘어서 피안에 이르렀다. 수명도 광명도 비교할 데 없으니 이것은 공덕자의 방편 얘기다. 우리 한마음의 방편작용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그냥 하나도 뭐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적조방편이라고 그랬어요. 적조, 적은 고요한 것이고 조는 비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말하자면 계속 이렇게 비치고 있죠. 그 근본자리는 또 적해, 고요해, 채, 채용, 적조 같은 뜻입니다. 채용, 적조. 똑같아요. 소유 불법 계명요 하시며 있는 바 불법이 모든 법은 다 밝게 알며 상관삼세 무용근 하시며 삼세 과거 현재를 항상 관찰해서 싫어함이 없었으며 수연 경계 불분별 하시니 경계를 비록 경계를 반연해서 분별을 하지 않으니 경계를 반연하긴 해. 보기만 해. 좋다 나쁘다 계지하지 않아. 그냥 보기만 해. 아, 저 사람은 저렇구나. 이 사람은 이렇구나. 그렇게만 해야지. 그 이상 거기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걸 가지고 이해 못한 사람은 또 잘못 전달한다. 야, 니 보고 싫다 하더라. 뭐 좋다 하더라. 그 차원을 모르니까 그렇다라고만 이야기했지 그 행동이 좋다 나쁘다는 안 했거든. 그렇다라고만 했을 뿐이지. 그렇게 해야 돼요. 뭐야 수연 경계 비록 경계를 반연하지만은 불분별이라 분별하지 아니야.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좋다 나쁘다 자기 감정 개지시키는 거예요. 절대 자기 감정 개지시키지 말고 그대로 봐줘. 무슨 짓을 하든지 그대로 봐줘. 그거 중요합니다. 그래야 돼요. 이 세상 험한 세상일수록 더욱 그래야 살아남아. 거기다 뭐 자기 감정 개지시키면요. 뭐 신문 보고 욕하고 화내고 TV 보고 화내고 욕하고 그거 어쩌단 말이야 그래. 신문이나 TV 기사 보고 마음에 안 든다고 욕하고 그러면 그 뭐 답이 있나요? 자기 마음만 더럽히는 거지. 자기 입만 더럽히는 거고 마음만 더럽히는 거야. 그냥 그대로 봐. 아, 참, 그거, 신문이나 TV, 그 뉴스 보고, 물론 뭐, 불의한 것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뭐, 화도 나고, 욕도 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답이 없어요. 그 수양하는 사람은 그런데 끄달리는 거 아니야.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지. 그 뭐, 뛰어나가서 뭐, 어떻게 뭐, 머리에 뒤두르고 어떻게 할 거예요, 금방. 그런다고 답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거 누가 뭐 의로운 것하고 의롭지 못한 것하고 누가 모르나 다 알지. 다 알지만은 마음에서 그걸 소화시키고 새기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차 난사자 방편얘기다. 사이하기 어려운 사람, 불가사이한 사람. 이 세상에 불가사이한 게 뭐다? 우리 한 마음이 한 물건이야. 한 물건의 방편의 힘이다. 우리 모두 다 공이 가지고 있는 그 유명한 한 물건, 진여자성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서 표현할 수 있는 이는 부처님을 그게 이제 대신하고 있어요. 부처님이 대신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혼동한다니까. 자꾸 그 한 특정인 한 사람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이제 우리 한 마음으로 보면은 신불급 중생 시삼부차별이라고 했으니까 그건 여한 일이 있어도 그건 외워가지고 그 열쇠 잃어버리면 안 돼. 그 열쇠 잊어버리면 이거 환경이 풀리지가 않아요. 환경 해석이 안 돼, 도대체. 그 다음에 이사. 무해방피해라 그래서 이것도 이사무해라가 나왔네. 이사. 이와 사가 걸림이 없는 방피해다 그랬어요. 낙관중생 무생상 하시며 중생들을 즐겨 잘 관찰하지만은
중생이라는 생각이 없어. 중생이라는 생각이 없어. 중생을 보기는 보지만 중생이라는 생각이 없어. 보견 재치나 무치상이다. 온갖 재치라고 하는 것은 지옥, 아기, 축생, 인도, 천도, 아수라 이것을 재유, 재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유, 재치 하면은 모든 갈래, 우리가 살아가는 갈래. 우리도 뭐 하루 가운데 지옥 갔다가 뭐 아기도 됐다가 뭐 축생도 됐다가 또 가끔 천상도 갔다가 이렇게 이제 화엄행자가 또 되기도 했다가 그렇지만은 그 갈래에 대한 생각이 없어. 갈래에 대한 그런 분별의 심을 안 낸다 이 말이죠. 항주선적 신불기 하시니 항상 선적 선의 고요함에 머물러서 마음이 그 매이지 않은 불계심 매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니 마음에 매이지 않으니 그렇게 하는 게 되겠네요. 마음에 매이지 않으시니 차 무해해 방편력이다. 이것도 걸림없는 지혜자. 걸림없는 지혜는 이 세상에 오직 천상천하 유아독존 한 사람뿐이라. 그 한 사람은 우리 개개인이야. 무해해 무해해의 방편력이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수의 무수방편이라 닭대 닦음이 없는 방편. 그렇습니다. 닭대 닦음이 없는 방편. 선교 통달 일체법 하시며 선교로 아주 훌륭한 방편, 선교 방편으로 일체법을 통달하시며 우리가 이렇게 환경 공부하는 일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 방편이에요. 일체법을 통달하시며 이치를 우리 하나하나 깨우쳐 가잖아요. 또 정념으로 건수 열반도 하사 바른 생각으로 열반도를 부지런히 닦으사 나거 해탈 이 불평 하시니 해탈을 즐겨하고 벗어나는 거. 그래서 불평을 떠나시니 차별을 떠나니 불평이라고 하는 말은 차별이란 뜻이죠. 차별을 떠나니 차 정멸인 방편력이다. 여기서 저 앞에 무해해나 정멸이나 같은 뜻입니다. 전부 표현을 달리 했어요. 우리 한마음의 그 뛰어난 작용, 위대한 작용을 무해해라고 했다가 정멸인, 고요한 사람이라고 했다가 그렇습니다. 고요한 사람의 입장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회양 방패라. 유능 근향 불보리하며 능히 불보리에 부처님의 깨달음에 회양하기를 권하며 그 다음에 취법계 일체지하며 법계 일체지에 진리의 세계인 일체지에 들어가기를 권하며 권한다는 게 거기까지 나와요. 선화 중생 입어제 하시니 중생을 선화 잘 교화해서 중생을 잘 교화해서 진리에 들어가게 하니 모든 이치, 바른 이치, 진리라는 게 뭡니까? 바른 이치, 제자는 진리 제자예요. 진리 제자. 사성제 할 때 제자 이렇게 쓰잖아요. 진리에 들어가게 하시니 차 주불심 방편이다. 이것은 주불심, 부처님 마음에 머문 사람. 그게 누구겠어요?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 우리 한 마음 한 마음이 주불심자예요. 주불심. 불심에 머문 사람. 불심에 머문 사람이요. 그럼 내가 불심이란 말을 참 좋아하잖아요. 불심. 불심하면 다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지혜도 들어있고 자비도 들어있고 깨달음도 들어있고 무슨 뭐 인위예지신도 다 들어있고 육바라밀도 다 들어있고 사서법 사무량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지방편이라 정득해서 아는 방편. 불소설법 개수입하시며 부처님이 설법한 바에 다 따라 들어가며 팔만대장경 뭐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8억 8조 대장경이라 하더라도 다 따라서 들어가. 그게 다 공부한다 이 말이야. 광대지혜 무소해 하시면 광대한 지혜가 걸림이 없으시며 광대한 지혜가 걸림이 없으시며 일체처에 행하여 실이진하시니 일체처에 행해서 다 이르니
다 이러니. 이것은 자재수한 방편얘기다. 자재수. 이것도 또 우리 한 마음을 달리 부르는 말입니다. 자재수. 자유자재하게 닦은. 자유자재하게 닦을 사람은요, 참선하면 자유자재하지 않아. 염불도 자유자재하네, 안 해. 육바사나도 자유자재하지 않아. 주력도 자유자재하지 않아. 그 무엇도 자유자재하지 않아. 자재수가 안 돼. 자재수가 되는 것은 우리 한마음 작용뿐이라. 이 한마음은 뭐, 너무 자유자재해. 아무리 뭐, 올가 메고, 밧줄로 메고, 수갑을 채우고, 고랑으로 발을 채우고 하더라도 마음은 천리말리 도망가 있어. 몸을 아무리 구속해도 마음은 천리말리 도망가 있어. 마음을 잡아야 돼. 마음을 잡아야 돼. 마음을 뭘로 잡는다? 감동으로 잡아야 돼. 마음은 감동으로 잡는 수밖에 없어. 감동으로 마음을 잡아야 돼. 감동으로 마음을 잡지 아니 하면은 아무리 몸을 구속해놔도 천리말리 도망가 버려. 우리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런 일. 자재수. 아, 좋다. 이 불명 아주 너무 좋다. 자재수. 우리 한 마음의 작용을 이렇게 표현하네요. 자재수. 마음대로 닦는다. 내 닦고 싶은 대로 닦는다. 그 화엄경은요, 낱말 하나하나가 정말 주옥 같은 것입니다. 주옥 같아요. 그 다음에, 적용 방편이다. 적조나 적용이나, 이 적용이죠. 똑같습니다. 적조, 비실조나 적용이나 같은 의미예요. 고요하면서 작용하고, 고요하면서 비치고, 그리고 적조, 적용, 같은 뜻입니다. 항주 열반 여허공 하시며 항상 열반에 머물러서 허공과 같으며, 열반도 이게 소승 열반하고 대승 열반하고 전혀 달라요. 소승 열반은 번뇌가 다 사라지고 또 번뇌 사라져도 몸뚱이가 남아있어서 몸뚱이마저 없어져야 열반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큰 스님이 열반하셨다 그런 소리 많이 하죠. 그 소승적으로 하는 소리라 그게. 소승 열반에서 부르는 소리예요. 그게. 대승 열반은 그런 게 아니에요. 대승 열반은 본래 열반이라 본래. 본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 열반의 경지를 가지고 있어.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어. 도 불가 수율이라. 열반은 한순간도 떠날 수 없어. 가리면 비열반이야. 떠날 수 있다면 그것은 열반이 아니야. 그렇게 보는 것이 대승 열반입니다. 우리가 큰 스님 열반하셨다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혹시 열반했거든, 열반했다 하지 말고, 아, 그 스님 옛날부터 열반했는데, 이렇게 말해. 그 스님은 옛날부터 열반했는데, 뭐 새삼스럽게 열반을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해야 이제 화엄행자라. 그쵸. 농담이라도 그렇게 표현을 해야 그게 화엄행자라. 아, 그 옛날부터 열반했는데 왜 이제서 그런 말을 하느냐고. 그래? 나는 어제 열반한 줄 알았는데 옛날부터 열반했다고? 아, 근사하잖아요. 화엄경의 차원은 이렇습니다. 달라요. 항주 열반. 항상 열반에 머문다 했잖아요. 허공과 같다. 우리가 허공을 한순간이라도 떠날 수 있나요? 여공하시면 수심 화현 미부주 하시니 마음 따라서 변화하여 나타내는 것이 두루하지 아니함이 없으니. 차이 무상이 위상이라. 이것은 상이 없는 것을 의지해서 상을 삼음이라. 그렇죠. 우리 마음이 뭐 상이 있나요? 상 없는데 그냥 상인 척 하는 거죠. 차 난도자 방편이라. 그래서 난도자. 이르기 어려운 사람. 이르기 어려운 사람. 이르기 어려운데 이른 사람.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구체적으로 하면 이르기 어려운데 이른 사람의 방편입니다. 난도자, 자재수, 주불심, 그 다음에 정멸인, 무해해, 전부 우리 한 마음을 두고, 한 물건을 두고, 이렇게 이름을 각양각색으로 그, 속성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시급 방편이라, 시급. 시간에 대한 거죠.
주야 일월 연겁과 그리고 세계의 시와 종과 성과 계의 모습을 세계가 처음 시작하고 나중에 이게 지금 우리 지구가 뭐 45억 년, 50억 년 이 정도로 계산하잖아요. 그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억 년이 지나면은 언젠가 무너지죠. 저 하늘에 떠 있는 많고 많은 위성들은 끊임없이 생기고 끊임없이 소멸합니다. 그런데 생겼다 소멸하는 횟수가 수백억 년, 수백억 년, 수천억 년씩 걸려요. 그런데도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린데도 밤하늘에요. 무수히 하루저녁에 무수한 것이 생기고 무수한 것이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아, 신기하잖아요. 우리 몸의 세포가 역시 그렇잖아요. 우리 몸의 세포가 백조나 되는 세포가 끊임없이 생멸하는 것. 지금 이 순간도 생기는 게 있고 이 순간도 없어지는 게 있고 한두 마리가 생기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엄청 많은 숫자가 생기고 없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체라고 하는 이 위성이나 저 하늘에 떠 있는 저 많고 많은 별들이나 똑같은 원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라. 참 신기하죠. 그러한 것을 우리가 뭐 저 앞에 화장세계 품에서 아주 세세하게 이야기를 많이 그 하고 넘어왔습니다만 그런 것하고 이와 같이 응념실력이라 이와 같은 것을 주야 일월 연금 그리고 세계의 시와 종과 성계 생기고 무너지고 하는 모습을 이와 같은 것을 응념 기억해서 다 아시니 다 알아요. 참 이 불법은요 이거 2600년 전에 지금 우주과학에서 이제서 이런 걸 알고 있는데 불교에서는 2600년 전에 이미 이런 것을 다 알고 경전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신료지라고 했잖아요. 여시를 응념해서 이와 같은 사실들을 응념해서 다 아시니 주야가 바뀌듯이 1월도 바뀌고 연급도 바뀌고 세계가 시종 성계하죠. 다 아시니 차 시수지 방편이다. 시간과 숫자의 지혜 그 시간과 숫자를 다 아는 지혜의 방편이다. 이것도 역시 한마음 진여자성의 어떤 그 속성 능력을 표현한 겁니다. 시수지라고 때 시자 숫자 숫자 시간에 대한 숫자를 아는 지혜 우리 한마음밖에 없어요. 뭐가 그걸 알겠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 하나가 들어서 다 압니다. 그 하나가 들어서. 그 다음에 난사방편이라 생각하기 어려운 방편이라 불가사의한 방편 일체 중생 유 생멸과 일체 중생이 생멸이 있는 것과 색여 비색 상비상의 물질과 물질 아닌 것 생각과 생각 아닌 것의 소유 명자 실료지 하시니 있는 바 명자를 다 안다. 일체 중생이 생멸하고 또 물질이 있고 없고 생각이 있고 없고 하는 금강경에 구류 중생 이야기하죠. 구류 중생 뭐죠? 태란습파 그 다음에 유색 무색 비유색 비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그것을 뭐라고? 악의 영이 무여열반, 내가 모두 무여열반에 들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해양방편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난사방편 이야기죠. 이런 명자를 다 아시니 차 난사, 주난사, 난사에 머문 사람의 방편 얘기다. 생각하기 어려운데 머문 사람 그것도 우리 진여자성입니다. 한 마음이에요. 신불급 중생이 차별 없이 평등하니까 그대로 우리는 중생은 부처고 마음은 부처고 마음이 중생이고 마음이 중생이며 부처고 중생이 부처이면서 마음이고 그래 세 가지가 전부 똑같아요. 삼각을 그려놓고 부처 중생 마음 뭐 어디다 쓰든지 상관없습니다. 평등하니까. 그래 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
노트에다 그렇게 해놓고 한번 해보면은 더 실감이 날 겁니다. 그게 삼각이 신불급 중생, 그것이 평등한 입장, 그것이 화엄경을 해결하는 열쇠다. 화엄경 이해 안 되면 그 삼각 열쇠 가지고 풀면 돼. 삼각 열쇠. 그 다음에 이제 회양 방편이라 그랬어요. 과거, 현재, 미래세의 소유, 언설, 계, 능력, 하사대. 있는 바 언설을 다 능히 알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이지 삼세 실평등하시니 삼세가 다 평등함을 다 아니. 예.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렇습니다. 뭐, 사람 사는 건 늘 그렇죠. 다 우주의 원리대로, 사니까. 특별히 뭐 다른 거 없어요. 지금도 이 시대도 2016년 오늘도 저 아프리카나 뭐 그런 미개한 데는 그대로 미개한 대로 살고 현대화된 나라에는 현대화된 대로 살고 과거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차 무비해의 방편력이로다. 마지막엔도 무비해라 그랬네요. 해자 이것은 신혜라고 해서 신비롭게 안다. 지혜입니다. 지혜. 비교할 바 없이 아는. 비교할 데 없이 아는 거. 여러분들 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 물건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 물건이라고 하는 그 열쇠가 무비해라. 무비해. 나만 무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전부 무비해요. 그래 이제 원효스님은 이 해자를 좋아했어요. 해자. 신혜. 앞에다 저 귀신 신자 넣어가지고 신혜. 신비롭게 한다. 또 영지, 신령스럽게 한다. 같은 뜻입니다. 영지. 참 이 한 물건 기가 막히죠. 불교는 가나 오나 항상 이야기. 그래도 이야기하는 불교는 상당히 차원 높은 불교입니다. 영지나 신혜나 한물어이나 여기 오늘은 전부 그 속성과 그 공능에 따라서 이름을 달게 했어요. 이러면 전부 여러 가지로 표현했잖아요. 아주 근사하잖아. 그 가운데 무비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준안사 뭐 이런 식으로 쭉 했는데 아주 그 오늘 그 표현이 아주 다양하고 근사합니다. 이제 다음 한 시간만 더 하면은 이제 이 광명각풍 참 광명각풍이 수준 높은 가르침인데. 아깝게도 앞으로 한 시간 거리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